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.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.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.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. 놀러오세요. 오늘은 대파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겨울을 잘 이긴 대파예요. 저희 집 마당에서 쑥 뽑아와서 이렇게 흙도 망부도 있고 그래요. 손질해 보겠습니다. 대파에 밑부리를 자르고 이 밑부리는 깨끗하게 씻어 말려서 육수 낼 때 쓰세요.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돼요.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껍질을 제거한 대파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. 이제 잘라보겠습니다. 파의 길이는 한 5cm 정도 되게끔 썰어주세요. 이렇게 한번 살짝 데칠 거예요. 이렇게 통통한 부분은 칼집을 한번 싹 내서 속을 이렇게 빼주세요. 이 속도 속대도 다 먹을 거예요. 이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속대가 힘이 생겨요. 지금은 아직까지 힘이 안 생겼는데 파 손질이 끝났습니다. 끓는 물에 살짝 한번 데치겠습니다. 소금을 조금만 넣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손질된 대파를 한 소끔 살짝 데칠 거예요. 이거 데칠 때 너무 오래 데치시면 안 돼요.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 파향이 확 올라와요. 이럴 때 얼른 건지셔서 찬물에 넣어주셔야 돼요. 지금 이렇게 뜨뜻한데요. 이게 물을 한 번 더 갈아서 차게 만들어주겠습니다. 열기를 싹 빼주셔야 돼요. 건지겠습니다. 데친 대파는 꼭 짜지 마세요. 20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. 물기를 제거한 대파를 무쳐보겠습니다. 참기름, 마늘 조금, 통깨, 소금 약간. 소금도 좋고요, 액젓도 좋아요. 근데 저는 오늘 소금으로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 약간 넣고 살살 무치시면 돼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. 대파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대파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는 향이 나요. 여러분 맛있게 만들어 잡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. 영자씨의 부엌은